안녕하세요. 공단기 영어 김수입니다. 자, 이제 시험을 한 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. 자,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.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. 근데 이제 두 번째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데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꼭 한번 보라는 건데,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에 마음가짐입니다. 오케이?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쨌든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거 없습니다. 왜냐하면 높게 나오면 여러분만 높게 나온 게 아닙니다. 분명히 다른 학생도 높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히려 위험한 시험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합격컷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모의고사 때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반대로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기. 왜냐하면 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낮아졌다는 게 아닙니다.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합격하게 되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모의고사를 보시고요. 이렇게 모의고사라는 것을 훈련할 때 배워야 하는 것이 마음가짐이거든요. 그래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,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의고사예요.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간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정리를 하시고요. 이게 바로 시험 당일까지도 그 마인드셋이, 마음가짐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.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꼭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. 자, 시험 잘 보시고 오시고요. 시험 잘 본 이후에 제 카페에 또 이제 여러분의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으셨고요. 시험 잘 보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